마켓 무버입니다. 드디어 10월 중순입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사용해서 14kg를 감량했다는 위고비가 한국에 상륙합니다. 주 1회 사용으로 1년 동안 본인 체중의 15kg 감량을 도와준다는 이 위고비, 기적의 다이어트 치료제라고 하는데 어떠한 약품인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든 주사제입니다. 식사를 하면 우리 몸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이 우리의 이제 혈당을 조절하게 해주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주고 또 포만감도 느끼게 해줍니다. 이 GLP-1 호르몬을 유사체 성분을 이용한 것이 바로 이 위고비입니다. 혈당을 조절해주고 포만감 성분을 느끼게 해주는 이 호르몬을 체내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포만감을 덜 느끼게 해서 덜 먹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삭센다가 매일매일 주사를 맞았던 것에 비해서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미국 내에서 접종 가격이 월 4회 기준으로 170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살 만큼 지금 굉장히 핫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노화를 억제하고 사망률을 19%까지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면서 살도 빠지고 젊어진다라는 아이디어로 굉장히 높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 전망은 현재 150억 달러 규모인데 2030년에는 770억 달러까지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의 관련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양행입니다. 국내 기업 중에 앞서 말씀드린 그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연구에서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 국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미 약품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GLP-1 계열이 아니라 다른 기전에 한국인에게 더 최적화된 기전에 새로운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가오는 11월에 미국 비만학회에서 비임상 연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약품은 좀 특이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손실되는 근육이 있는데 근육을 오히려 증가하게 해주는 약품이라고 해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인벤티지 랩의 경우에도 약물 전달 시스템 개발 기업인데 유한양행과 1개월 지속형 당뇨 비만 치료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루엠텍도 살펴보시죠. 의약품 배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삭센다를 유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삭센다의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노바티스를 고객사로 보유하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도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건 항상 살이 찝니다. 맛있게 먹는 게 0칼로리이면 좋겠지만 맛있는 건 살이 찌기 마련입니다. 조금 더 계속해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승기를 잡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마켓무버를 통해서 최근 또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정리를 들어보고 갔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네 번째 기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파트너님께서 선정해 주신 모트렉스 자율주행 관련 기업 모멘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모트렉스 살펴볼 건데요. 네. 일단 현재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 최근에 제가 좀 많이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어서 이 기술적으로 조금 한번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한번 짚어드릴까 해서 한번 갖고 나와 보았는데요. 이 최근에 특히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만들고 있는 모트렉스가 이 자율주행 이슈로 한번 여러 번 이 시초가가 뜨면서 상승력이 이제 이어졌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슈가 테슬라가 이제 내년 1분기 유럽, 중국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출시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534억 원을 투자한다. 또 한국정보통신기술위원회가 원격 자율주행 표준화를 추진한다. 또 현대차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자율주행 차량의 파운드리 사업을 이제 계획한다. 이런 이제 다양한 이슈가 최근 요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이슈는 좀 시장이 풀리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이제 8월 5일 날 지금 보시면 강력한 하락력이 나온 다음에 지금 살짝 올라가면서 좀 주춤주춤하는 어떤 그런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9,900원짜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완전히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 요 9,900원대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일단 제시해 드리고 여기서 9,900원이 이제 이탈되지 않고 그대로 상승력이 이어진다면 일단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12,000원 정도 자리이지만 아무래도 좀 실적이 상당히 좋은 회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자동차 부품 섹터가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 중기적으로 한 15,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최근 다양한 이슈와 함께 꿈틀거리고 있는데 오늘 모트렉스 선정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대표님 삼성 SDI 2차전지 셀 기업 선정해 주셨는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주들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 셀 같은 경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온 같은 경우에 SK 이노베이션 안에 지금 이제 있는 회사인데 아무튼 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뭐 기저 효과로 인한 이제 반등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녹아져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뭐 캐즘을 통해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중국 시장에서는 좀 잘 팔렸어요. 뭐 니오라든가 샤오펑이라든가 관련 전기차 업체들의 뭐 BYD도 마찬가지고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CATL에서 만드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이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죠.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소외되어 있던 2차 전지 쪽이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기관보다 외국인들이 좀 많이들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2차 전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제 우리 부정적인 의견은 이제 한쪽으로 접어두고 이제는 2차 전지에 대한 상승 탄력 좀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니켈이라든가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정말 내려갈 때가 다 내려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내려가서 뭐 이렇게 된다면 레깅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각형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뭐 요즘 뭐 3원계 배터리가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동사가 만들고 있는 삼성 SDI가 만들고 있는 각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또 이 부분을 또 따라하고 있는 SK온이 그동안 파우치형 형태에 좀 집중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각형의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또 최근에 또 이슈화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일단 뭐 기업의 1차적으로 기술력이 높인 삼성 SDI에 좀 점수를 더 주고 싶고요. 그에 대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수베타시스라든가 한농화성 하루는 또 급락했다 하루는 또 급등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쳐두고 이제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시키면서 나올 회사는 국내에서는 삼성 SDI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뭐 중국 쪽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뭐 빠르게 지금 상용화하겠다는 얘기는 나와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완벽한 기술력으로 시장에 제품을 내놓을 삼성 SDI에 대한 관심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삼성 SDI, 삼성 SDI도 마찬가지 제가 이걸 지금 7월 달에도 꽤 많이 얘기했습니다. 7월 달에도 한 3번 얘기했고 8월 달에도 제가 한 4번 얘기했고 이번 9월 달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월요일날 얘기했고 오늘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그 정도로 제가 삼성 SDI에 대한 신뢰감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뭐 80만 원까지도 올라갔던 종목인데 그런 이제 버블이 좀 꺼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본격적인 실적을 통해서 성장 가도 주가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봐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마지막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KN솔입니다. 일단 뭐 KN솔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미세공정 필수 설비인 클린룸을 전문적으로 설계 시공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뭐 이런 이제 토탈 뭐 기술 자본부터 이제 뭐 운영 지도까지 이제 산업용 클린룸, 바이오 클린룸, 이 드라이룸 등을 현재 시공 설계를
토탈 솔루션을 현재 제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올해 실적이 전년도 영업이익 대비 일단 50% 넘게 성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주가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거기다가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 클라우드 공급 및 데이터 센터 구축 기업인 어플라이드 디지털에 1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조금 이제 이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어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서버 조절에 서버 온도 조절에 이 액체 냉각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기차 화재 대안으로 또 액침 냉각이 또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액침 냉각 쪽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어제 조금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금 이제 양봉의 일정 부분 나오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제 교육을 시켜드렸던 이제 관통형 패턴이 살짝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한 5만 6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크게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대로 또 반등력이 나올 수도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대로 상승력이 잘 나오게 된다면 1차적으로 한 2만 7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바라봐 보시고요. 뭐 중기적으로 시장이 뭐 잘 받쳐준다면 2만 5천원대까지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KN솔까지 해서 총 6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